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세란입니다. 이번에 제가 유인균 발효 전문가 및 약선식이 전문가 반을 모집합니다. 지금 현재 많은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고 계신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동을 많이 할수 없어서 화상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2년 이상 강의를 하고 있는데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요청도 있고 그리고 이왕 하는 김에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하고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들하고 짧게 소통할 수 있는 뭔가 없을까 해서 짧은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주로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발효를 왜 해야 하는가 이런 게 있고 우리가 우리 몸을 알아야 하는 이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몸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진정 행복한 삶으로 가는 그 바탕에 건강이라는 것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강의가 정말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을 소소하게 하면서 그리고 그게 좀 깊이도 있고 그리고 기초인 듯 하지만은 전문가적인 그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하게 된 것은 사실은 제가 건강 강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건강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병치레를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 조금 속도상하게 만든 이런 추억도 있습니다. 코피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흘렸어요. 그리고 코피를 많이 흘리다 보니까 얼굴이 항상 핼쑥하게 돼 있었고요. 그 이유를 어릴 때는 잘 몰랐고 저는 알 수가 없었죠. 어머니께서 창백하니까 피가 많이 만들어지는 음식, 약재 이런 걸 구워가지고 제가 먹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얘기는 못하지만은 모두가 많이 알고 있는 그리고 많이 앓고 있는 그런 질병이라고 할수 있는 변비, 장알이 이런 걸참 많이 했었습니다. 너무 심해서 사실 뭘 먹기가 싫었죠. 안 먹어야지 또 배에 부담이 없고 그러면은 괜찮을 거라 생각을 했던 세월이 있죠. 그냥 안 먹고 안 먹으니까 정체가 되고 안 먹으니까 안 나오는 것도 되지만은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작게 먹게 되고 무조건 작게 먹는 그런 것 때문에 제대로 몸이 활동을 못하게 되는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새벽에 매일같이 거의 10년을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좀 야산입니다. 산을 한 바퀴씩 돌고 뛰고 이렇게 했는데도 변이 순조롭지를 못했어요.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도 마셔보고 이랬는데 물이 도저히 넘어가지를 않아요. 항상 몸에는 수분이 부족한 상태고 그리고 배 속에 뭔가가 돌아다녔어요. 그걸 진가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만지면 딱딱하고, 그리고 딱딱한 것이 있는데, 그때 어린 시절이죠. 잘 몰라가지고, 이게 무슨 질병인 줄 알고, 혼자 고민하고 그랬거든요. 병원에는 제가 잘 다니지를 않았습니다. 굉장히 약 먹는 거 하고, 주사 맞는 거 하고,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병원에 가는 거 자체를 좋아하지를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는 유달스럽게 그렇게 했어요. 주사를 맞는 주사 바늘이 아픈 것이 아니고, 그약 자체가 저는 싫었어요. 어릴 때 주사 맞고, 약 먹고 이랬던 것들이 너무 싫었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많이 아팠었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고생도 많이 했고 코피를 흘리면은 코, 입 심하면은 이렇게 기로도 나올 정도로 이게 다 통하니까요. 어쩌면 노도로 안 나온 게 다행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피가 흘러져 나왔고 그러니까 죽는 줄 알았던 그런 세월도 있었어요. 그리고 세수를 못 해요. 고개를 숙이고 조금만 코를 푼다든지 이러면은 팡 터져가지고 줄줄줄 흘러나오고 그런 덩어리가 나왔고 병원에 가도 딱히 이유가 없었던 그런 거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제 몸을 알게 됐어요. 제 몸이 기가 돌지를 못했어요. 기가 돌지를 못하니까 맥이 약하고, 맥이 약하니까 또 맥이 가라앉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서 제 몸에 어떤 기운들이 너무 많이 있었고 또그 기운을 컨트롤할 것이 또 없었다는 거 이걸 알게 됐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서 몸이 회복을 하기 시작하고 건강해지고 이랬는데 몇 가지 제가 핏기가 없고 막 코피가 터지고 이런 거는 정말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근데 어느 약이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뚜렷한 약이 있었던 게 아니고 어머니가 다양한 걸 해줬어요.
그중에서 제가 먹은 것이 인진숙에다가 인진숙이 굉장히 쓰죠. 그래서 쓰니까 제가 못 먹을 거라는 걸 아시고 거기다가 밤하고 대추하고 넣어가지고 고를 만들어서 거기다 꿀을 넣어가지고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먹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게 왜 기억이 나냐면 너무 써서 처음에 너무 써서 그걸 도저히 못 먹어서 토하고 이러니까 잘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만들어주신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먹었던 기억도 있는데 비슷비슷한 걸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눈 나빠지지 말라고 결명자도 해주셨고 제가 지금 하나하나 나열하기는 그런데 음식하고 약재를 써서 다양하게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먹고 나왔다가 아니고 양약은 제가 먹지를 못해서 양약을 먹으면 토합니다. 그리고 어지럽고 쓰러지고 뭐 감기약도 잘못 먹습니다. 지금은 제가 일체의 약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20대 때 감기약을 한번 먹고 완전히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온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걸 먹게 되면은 막 너무 속이 안 좋고 어지러웠던 그런 게 있어요. 그 자리에서 약 먹고 얼마 안 있다가 스르륵 넘어졌는데 그 뒤에는 기억이 없어요. 제가 그러더래요. 병원에는 안갈 거라고 했대요. 그래서 병원에 안 가고 걱정을 못다 한 거죠. 직장 생활할 때 같아요. 20대 후반인 것 같은데 이래 쓱 넘어지면서 나 병원에 안갈 거야 그랬대요. 병원에 안 가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이제 휴게실에 누워가지고 누가 굉장히 따뜻하게 따뜻한 장소에 저를 눕혀놨더라고요. 진땀을 흘리고 한몇 시간 누워있다가 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구두를 신었죠. 구두를 신다가 보니까 뒤꿈치에 구두에 의해가지고 그때 아버지께서 구두를 맞춰주셨어요. 아주 유명한 데 가서 맞춰주셨는데 구두가 뒤꿈치가 딱딱해가지고 이렇게 뒤꿈치가 흐려가지고 그때 제가 마이신유를 사 먹었어요. 너무 아파서 그게 독일제인가 이랬는데 그때 당시 아주 비쌌던 거. 그래서 제가 약을 먹으면 안 되지만은 염증이 생길까 싶어서 제가 약을 약국에 가서 자의로 사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약을 먹으면은 자꾸 토하려고 그래요. 미스거리고 그래도 먹었죠. 그걸 한 하루에 한두알 정도 해가지고 한 3, 4일 먹고 난 뒤에 제 몸에 이상 현상이 생겼어요. 어떤 게 생겼냐면은 손에 붉은 반점이 생기는데 손이 제 손보다 두 배로 커지는 거예요. 몸도 붓고 약 때문에 그렇다는 건 전혀 몰랐어요. 제가 피부과도 가보고 왜 그런지 원인을 알기 위해서 병원에도 가보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모를 수밖에 없죠. 지금도 그 원인을 아마 모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그마한 반점이 하나 딱 생기면 그게 커져요. 굉장히 커지면서 손바닥을 장악을 해요. 그럼 손가락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손톱 밑에 그게 붉은 반점이 생기면 손톱이 이렇게 이제 위로 좀 떠요. 이렇게 붉게 되면서. 지금은 제가 깨끗하니까 뭐 보여드릴 게 없는데요. 이게 손톱 알린다고 그러죠. 손톱 밑에 붉은 반점이 생기면서 손가락이 굵어지고요. 마디에 그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마디가 또 굵어지고 그리고 마디가 접어지지를 않아요. 숟가락도 집을 수도 없고 젓가락도 집을 수가 없고 딱 이게 말초 신경에만 그런 거예요. 말초라고 말하면 솜하고 발이죠, 그죠? 이게 발하고 손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제가 너무 심할 때에는 이 정도다 하고 그러면 구두를 신지를 못해요. 구두를 신으면은 팔이 아파서 걷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대 강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했어요. 몇십 년을 그 강의를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킬힐을 신어요. 뭐 조금이라도 키커 보이려고 높은 구두를 신는데 그 높은 구두를 신으면서 그 발에 붉은 점이 생기면은 발바닥에 막 큼직큼직하게 생기거든요. 그래 생기면은 발이 커지거든요. 붙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몸은 야위였는데 손발은 막 부어 있는 상태 그런 게 되는 거죠.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구두를 작은 걸 신을 수가 없어서 제 발보다 1cm 정도 큰걸 신었거든요. 제가 발이 22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35를 신어요. 구두가 이렇게 쏠리잖아요, 앞으로. 구두라는 것이 펑펑하지를 않죠. 되게 슬림하면서 날렵하게 생겼잖아요. 그거 신고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하거든요. 무대 강의를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한번 하면 2시간 정도 하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세번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걸 꽤 오랫동안 했으니까요. 그런 반점이 안 생길 때는 괜찮아요. 근데
피곤하고 힘들고 이렇게 되면은 해독이 잘안 돼요. 그러니까 반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구두를 큰걸 신고 강의하고 강의 끝나고 나면은 빨리 차 안으로 들어와서 신발을 다 벗어버리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게 지금에 보니까 말초 신경의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맥이 느려서 그렇거든요. 맥이 느려서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운동을 해야지 하고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도 또 심하게 하게 되면 또 그런 일이 생겨요. 이런 문제들이 다 어디서 오냐면은 제몸 전체의 해독 기능이 굉장히 약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원인이 어디서 오는가 보니까 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변비가 워낙 심하다는 그 자체가 질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었으면은 소화시키고 나머지는 배설이 돼야 되는데 배설 기능이 별로 안 좋은 거죠. 장에서 모아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그러니까 배속의 덩어리, 좀 전에 제가 진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질병이 아니고 배속에 이게 음식물들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덩어리 져서 다니거든요. 그럼 배속에 압력이 생기고 독소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간과 신장과 폐가 나빠지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너무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제가 20대 후반이 되면서 내 몸을 관리하자 해서 많이 썼던 방법이 니시오법이라고 해갖고 물만 먹고 1년에 한두번 정도를 했었어요. 짧게는 일주일을 물만 먹고 견디고 길게는 2주일을 물만 먹고 견디고 이랬었는데 만약에 보름을 음식을 안 먹고 물만 먹게 된다면은 그다음에 3배 되는 45일을 15일을 그렇게 하면 45일을 유동식을 해줘야 됩니다. 몸을 서서히 갖추어 가는데 그런 것을 또 제가 10년 이상 했었던 거죠. 그럼 그렇게 되면은 나아야 되는데 그게 계속 잘안 되더라고요. 왜? 바로 해놓으면 또그 원래의 생활 자체로 돌아오고 이렇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이게 많았던 거죠. 근데 그 정확한 문제를 모르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먹거리를 잘 몰랐던 거고, 그리고 몸을 잘 몰랐던 겁니다. 우리 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몰랐던 거죠. 그런데 제가 발효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미생물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제가 인체나 음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 공부를 한 지가 지금 30년이 다돼 가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제가 아예 이제 20대 중반부터 제 몸을 알기 위해서 내가 왜 아플까를 보면서 생각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공부를 그 뒤에 한참 있다가 하게 되면서 인체를 알게 되고 먹거리를 알게 됐는데 본격적으로 발효에 대해서 알게 된 거는 한 15년 정도 되겠네요. 15년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해서 알게 됐냐면은 전통 음식 연수원에 제가 강의를 하기 시작하면서 발효 문화를 완전히 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발효를 무엇이 하는가 그때 또 한참 효소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발효가 무엇인가? 무엇이 발효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발효에 접하게 됐는데 그 뒤에 제가 미생물을 알게 됐습니다. 미생물을 알게 되고 미생물을 가지고 발효를 하는 거 세미나에 가서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미생물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됐고 그때도 저는 제 몸을 실험하는 단계였습니다. 미생물을 먹고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발효 음식을 먹고 내 몸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런 것을 제몸 스스로가 마루타가 되어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결과 오늘 선생님들께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런 결과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동참하면서 건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런 스토리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아프지 않은 사람, 아파보지 않은 사람, 또 변비에 걸려보지 않은 사람, 군데군데 아파서 괴로움이 없었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많은 분들이 겪어보면서 그 순간에 나아지면은 잊어버리고 또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꾸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미생물, 즉 유인균을 이제 접하면서 제가 건강 생활이 달라졌어요. 지금 행복하십니까? 물으면은 저는 아주 지극히 행복합니다. 왜냐하면은 돈이 많아서 이런 돈하고의 개념을 떠나서 먼저 내가 건강할 수 있으면은 할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나이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공부하시면서 난 나이가 많아서, 그리고 나는 아직은 너무 젊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선생님들께서 스스로의 몸에 대한 주치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그리고 가정의 주치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식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을 다루는 의사입니다. 우리 집안에서 내가 음식을 잘 다루어서 우리 가족이 건강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부 이렇게 하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내가 아프면 돈만 있으면 돌봐줄 거고 해결해 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춰야 되고, 그렇게 힘을 갖추려면 아는 것이 힘이 되는 겁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 남한테 내 몸을 맡겨요. 저는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권하고 싶어요. 제 강의 속에는 몇 가지를 굉장히 중시하는 게 있습니다. 먹거리를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발효를 이야기합니다. 왜 발효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우리 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어떤 것을 원하고, 우리 몸은 과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운용이 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우리 몸은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아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먹거리를 얘기하려면 이 세상에 먹거리가 늘려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세상이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원하면 어느 나라 음식이든지 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현상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은 늘려 있는 이 먹거리 속에 내가 먹어야 될 것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이런 거죠. 왜 그러냐면 환경이란 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자연이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끝이 없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하는 공부는 자연 이야기와 먹거리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발효는 어떻게 하고 식초는 어떻게 담고, 이거는 상식입니다. 이게 기본으로 다 깔려 있고 그냥 프리하게 공유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음식 이야기는 당연한 거지만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 물과 그리고 소금과 식초, 저는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다른 식재료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과 식재료의 궁합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태이며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스토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는 왜 해야 하는가? 몸은 고달픕니다. 이 인체를 지탱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숙주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먹는 걸로 해결을 다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가끔씩 운동하고 이렇게 하는데, 맞습니다.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운동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왜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도 같이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다양한 음식, 이런 걸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막 발효한 거 그리고 헹거 몇 가지 보여드리는데요. 선생님들이 레시피만 있으면 만드실 수 있잖아요. 일반적인 레시피하고는 좀 다릅니다. 건강하면서도 저는 맛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발효는, 진정 발효는 어떤 거냐 하면은 음식을 분해합니다. 음식을 분해해서 우리 몸이 해야 하는 일을 줄여줍니다. 소화라는 뜻을 아십니까? 삭힐 소에다가 화활 하자입니다. 삭혀서 화하게 한다. 그게 뭐가 들어있냐면은 우리가 음식을 삭혀서 흡수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소화 흡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화자가 화할 화자니까요. 삭혀서 화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밖에서 선발효를 하게 되면은 이미 많이 삭혀져 있고 분해되어 있는 거, 그리고 영양소가 녹아 있는 걸 우리가 섭취함으로 해서 선발효 속에서 들어오는 각가지 영양소와 그리고 미생물들이 작업해 놓은 거, 그리고 미생물들도 함께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달프지 않게 해주도록 하는 거, 그걸 우리가 할수 있다는 거죠. 자연계에 어떤 미생물이 존재하고 내 몸은 어떤 미생물이 존재하고 있으며, 또 미생물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런 거를 상식입니다. 상식적인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몸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으니까 당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뭐 춥고 덥고 뜨겁고 막 이런 거는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내가 내 몸을 어떻게 보호하는가. 그리고 마음이 상하면 속이 상합니다. 정신의 상태, 마음의 상태, 그리고 내 마음 속에 품어 있는 여러 가지의 마음의 아픔이나 이런 것 때문에 속이 상합니다. 그러면 속이 상하면 오장육부를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걸 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제 속 상하게 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좀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몸을 아는 거. 선생님은 선생님의 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뭐 간암이라든지 췌장암이라든지 위암이라든지 대장암이라든지 암이라는 거는 갖다 붙이는 대로 다 있습니다. 우리 몸 온통 다 암이란 걸 갖다 붙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몸은 맨날 암을 만들고 매일 치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드는 것보다 치유하는 것이 훨씬 성능이 좋아야 됩니다. 그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한 수단이 음식입니다. 그냥 이 사람이 이거 맛있다 해서 먹는 거 하고, 이 사람이 이거 좋다더라 하고 먹는 거 하고, 과연 나하고 맞는가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각종 질환이 우리 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만 해도 그렇습니다. 코로나라는 것은 계속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주위에 코로나라는 감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감기가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2019년에 생긴 코로나는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위험 지수를 높이게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것 말고도 각종 질환이 몸속에서 만들어지면서 우리 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질환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을까요? 선생님들 공부하면은 그 질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것마저도 스스로가 깨우쳐갑니다. 제가 답을 말하지 않습니다. 답은요, 스스로 선생님들이 아, 이렇구나 하고 알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알아야 되고, 또 우리 몸은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겁니다. 몸은요, 힘든 것을 싫어합니다. 힘든 거라는 것이 내가 운동을 많이 해서 일을 많이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힘든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몸을 괴롭히는 게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을 가지고 몸을 괴롭히는 경우도 있고요. 먹거리를 가지고 괴롭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몸하고 서로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물론 여름인 나라가 있고 겨울인 나라가 있지만은 여름인 나라에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겨울인 나라에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알래스카에도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스스로 자전을 하면은 공전 속에 사계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자전 속에 밤낮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구의 위성인 달하고 연결이 돼 있죠.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 지구는 계속 변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생명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지구하고 우주하고 똑같다는 이 몸을요, 우리는 굉장히 혹독하게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지구를 괴롭혀가지고 코로나19라는 거, 그전에 사스라는 거, 메르스라는 거 이런 걸막 줬거든요. 그건 단순히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니고 지구가 앓고 있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감기를 앓듯이 극심한 고통을 앓고 있는 그런 거고 그걸 표현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몸을 힘들게 하지 않아야지만이 우리 몸은 우리가 타치하지 못하는 부위를 스스로 컨트롤합니다. 치유를 하는 거죠. 우리 낮에는 열심히 살고 밤에는 잠을 잡니다. 밤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산뜻한 몸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개운하지 않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몸을 관리를 잘못하신 거라는 그런 거죠. 음식을 먹고 난 뒤에 바로 먹고 난 뒤에 운동하는 거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왜 위험한지 이런 거는 강의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제 이야기부터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강의 속에 사실 저희 가족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니까요. 특히 저희 어머니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제1 마루타는 저고 제2 마루타는 저희 어머니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아요. 그래서 저거는 어머니를 관리해 드리려고 뭐 이것저것 배우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침도 배워서 찔러 드리고 그리고 수기요법도 해서 또해 드리고 별거 별거 다해 가지고 어머니께 제가 살아 계시는 동안 할수 있는 건다 해드려 보자 하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대행성 관절염하고 석회화 근염 때문에 팔을 양쪽 다못 쓰셨고 그리고 무릎이 아파서 대행성 관절염 때문에 접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 건강하게 잘 계시고요. 저는 가족이 건강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의 주치의가 되고 스스로 몸의 주치의가 되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하고 하는 화상 강의는요, 거리나 장소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편안하게 공부하면서도 소통이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화상 토론으로 충분한 이야기를 할수 있고 아주 재미있는 수업을 열것 갑니다. 1시간 반 정도 토론 강의를 하고
2시간 내지 3시간짜리 수업을 미리 보내드립니다. 제목을 하나 두고 거기에 맞는 수업을 보내드려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한 4, 5일을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화상 토론을 해요. 프리토킹입니다. 자유로운 토론 강의인데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그 뒤에 또 토론하는 과정을 또 영상으로 만듭니다. 만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토론을 했습니다 하고 또 보내드립니다. 일주일에 제법 많은 시간을 하게 되는데 그게 선생님들이 자유로운 시간에 공부를 할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지금 화상 강의는 많이 들으실 거예요. 강사가 강의하고 우리는 듣고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자유롭게 질문도 선생님이 하시고 답도 선생님이 찾아가는 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그런 화상 강의를 합니다.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시간이 항상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집할 때 선생님들 함께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